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스쿠스타 패스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스쿠스타 패스부터는 다릅니다.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스쿠스타 패스부터는 글로벌 서버, 일본 서버가 같은 시기에 출시가 됩니다. 참 의미가 있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는 이제 설명은 이제 글로벌 서버에서 보여드리고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카드가 나오면 바로 이제 천장을 지르고 아니면 이제 일본 서버 똑같이 가차를 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루비 마키가 이번에 UR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어떤 성능으로 등장을 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고 가차도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한번 이번 21번째 스쿠스타 패스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차는 이 21번째 스쿠스타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UR로는 루비, 마키, SR로는 에리, 그리고 엠마 이렇게 두 장씩 네 장의 카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SR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엔젤릭 엔젤 에리입니다. 엔젤릭 엔젤이 이제 드롭이 확정이 되면서 나온 신 카드가 되겠고요. 각성전 상태는 이었습니다. 옥상 모습이죠. 의상은 이렇습니다. 자, 엔젤릭 엔젤은 뮤비 한번 다 모아가지고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라서 뮤즈 곡 중에서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자, 내추럴 속성의 SK타입이고요. 자, 다음은 엠마입니다. 엠마 무지개 생 마음 엠마입니다. 각성전 상태는 카린의 깨로 나오는 모습이고요. 각성후는 이렇습니다. 자, 의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저스트 빌리브 의상이랑 약간은 다릅니다. 약간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 을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레가트스의 SP 타입이고요. 네, 일단 이렇게 두 장 카드 다 설명 들어왔고요. 자, 이제는 UR 한 장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UR입니다. 스위트 릴 엔젤 루비가 되겠고요. 내추럴 속성 SP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각성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는 모습이죠. 자, 각성후 상태는 이렇습니다. 야, 잠깐만! 잠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펜돌이 아니야? 펜돌이? 아닌가? 비슷한가?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이제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걔랑 많이 비슷해요, 지금. 많이 비슷합니다. 그 정도끼리 가네요. 네, 의상은 이렇습니다. 약간 지난 패스카드랑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과는 많이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약간 악마적인 스타일이었다면 이번 소환마적인 스타일이었다면 이번에는 약간 천사에 가까운 의상으로 나왔습니다. 자,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어필 13,260, 스태미나 5,304, 테크닉 14,586입니다. 라이브 스킬은 최대 SP의 9%만큼의 SP 게이지를 획득을 하고요. 개성은 같은 속성 멤버의 기본 어필 5.2% 증가. 라이브 스킬은 자기 어필의 30%만큼의 볼티지를 획득을 합니다. 이 조건은 작전 변경 시 20회 한정에서 발동이 하고요. 확률은 이제 무조건 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요즘 파티 가차, 패스 가차에서 연달아서 계속해서 SP 충전을 할 수 있는 딜러 카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 카드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맥댐 제한이 있지만 게이지를 올려서 스페셜 어필을 이끌어내는 중요성 이제 말 필요가 없고요. 이제 그리고 스펙 자체도 볼티지 딜러랑 맞먹는 굉장히 좋은 스펙이죠. 13,000대가 나왔기 때문에 내추럴덱이 약하신 분들, 특히 지난달에 있었던 마루를 못 보신 분들은 사실 이거를 선택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달에 이제 픽업복 가기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고 20회 한정이긴 하지만 이제 자기 어플의 30%의 볼티지를 획득하기 때문에 같은 내추럴 속성 카드랑 이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스 1차 엠마 카드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윗 릴 엔젤 루비 지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좀 많이 논란이 되었던 카드입니다. 좀 처음에 등장 당시에는 많이 논란이 되었던 카드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혹적인 사서 마키가 되겠습니다. 액티브 속성 SK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자, 일단은 각성 전 상태는 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약간 도서관 아니면 집 분위기죠. 둘 중 하나 같아요. 이거는 집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집 서재. 그러니까 각성 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상 한번 볼게요. 의상. 의상은 약간 도서관 사서 느낌? 약간 판타지 소설의 도서관 사서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필이 13,922입니다. 참고로 이 수치가 이제 액티브 속성 한정으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첫 번째가 시크릿 글래시 카날, 세 번째가 세츠나였는데, 1차 세츠나였는데, 이거를 이제 20점 좀 더 앞선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크닉은 이제 4,970, 테크닉은 14,252입니다. 자, 이제 특기 한번 보겠습니다. 특기 라이브 스킬은 5노트 동안의 크리티컬 확률 5%, 그리고 크리티컬 수치 15%가 증가를 합니다. 같은 작전 멤버에 들어가고요. 개성 패시브 스킬입니다. 같은 작전 멤버의 규모 높이 7%가 증가하고요. 개성 라이브 스킬은 자신의 안에서 라이브 종료 시까지 크리티컬 시에만 획득 볼테지의 최대치가 15%만큼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획득 볼테지 상한이라는 게 최대 수치를 올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5만이 기준이면 그렇게 되면 7,500점이 오르는 거죠. 그러면 57,500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같은 작전 멤버로 들어가면 정말 많은 논란이 될 겁니다. 57,500이 진짜 큰, 7,500점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큰 수치인데 이게 그나마 이제 이 카드 하나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논란이 좀 가라앉은 겁니다. 이게 세 개 카드에 적용됐으면 이게 많이 논란이 됐겠죠. 특기가 이제 크리티컬 비중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리티컬 딜러로서 굉장히 활용도도 높고요. 상급 난이도, 상급 플러스 난이도 어디에 들어가든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나왔을 때만큼 이제 그렇게 좋은 스펙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래도 볼테지 상한선이 올라간다는 자체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BL 같은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파트에선 정말 큰 효율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매혹적인 사서 마키가 되었고요. 이로써 총 4장의 카드 UR 2장, SR 2장의 정보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가챠 확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나온 신규 카드 하나요, 그리고 마키 이렇게 두 장에서 0.5%씩, 그 신규 SR은 1%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44장의 패스카드는 0.025%씩 해가지고 1.1%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패스 확률이 2.1%까지 올라간 걸 볼 수 있고요. 통상카드는 2.9%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50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목표는 픽업 한 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은 가벼운 마음으로 금. 자, SR 두 장이죠. 두 장. SR 두 장이고 카린 한 장, 요우 한 장. 카린 한 장, 요우 한 장입니다. 기왕 안 나올 거면 좀 신규 카드라도 좀 많이 자, 두 장이죠, 이거. 자, 큰 거 같습니다. 큽니다, 이거. 큰 겁니다.
누가 봐도 큰 겁니다, 이거. 일단 5번. 9번, 두 장. 네. 봅시다, 한번. 일단 SR은, 자, 니코. 자, 첫 번째 UR. 과연 어떤 게 나올지. 카린이네요, 네. 카린입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통상카드, 카린. 자, 한 장이 아직 남았습니다. 한 장이 아직 남았어요. 자, 이번에는 니코. 니코입니다, 이번에는. 니코 통상카드. 통상만 두 장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일단 첫 번째는 통상. 통상, 이고요. 통상 카린. 두 번째는 역시 통상 카드. 니코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흐름 괜찮아요. 일단 통상만 두 장. 자, 매우 좋아요. 연속으로 이렇게 뜨는 적도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인 것 같은데. 자, 과연 보겠습니다. 자, 5번. 이번에도 7번. 네, 이렇게 두 장. 5번과 7번. 그리고 엠마. 오! 네, 이번 픽업 카드죠. 네, 좋아요. 자, 이제 슬슬 패스도 한 장 먹어주면 괜찮죠? 이미 두 장이 나왔기 때문에, 두 장 있기 때문에. 자, 에리 통상인가? 통상 에리? 네, 맞네. 통상 에리네요. 일단 에리 한 장. 자, 다음 거는 과연. 아, 하필. 아, 이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제가 이미 이거 풀돌이에요. 이미 풀돌이야, 이거. 이미 다 세팅 다 해놨어요. 스펙업도 다 해놨는데. 아, 카난이네요. 아, 2차 카난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리고 한 장은, 네, 에리. 네, 좋습니다. 이러면 사실상 세 장이죠. 한 장은 안 나왔다, 나오긴 했지만, 이미 한계 돌파를 다 시켰기 때문에. 휜, 두 장. 네, SR만 두 장입니다. SR 두 장이고, 카린 한 장, 아이움 한 장.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0연. 과연 이번에도 어떤 카드 나올지 보겠습니다. 오! 오, 이번에도 UR. 좋아요. 이번 거는 UR이 잘 나옵니다. 다섯 장이죠, 지금까지. 이러면. 1번! 1번! 그리고 없네요. 네, 없네요. 1번 UR. 어? 이게 맞나? 니코? 자, 니코? 니코 UR인데, 나 이거 헷갈려서 그러거든, 지금. 헷갈려서 그랬는데. 뭐였지, 이게? 아! 아, 통상! 야, 통상이 잘 나오나요, 오늘? 야, 통상이 잘 나오네요. 네, 이번 것도 통상 니코. 이러면 통상만 내자. 이네요. 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챠 결과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연을 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많은 UR이 나온 것 같습니다. 총 5장의 UR과 1장의 픽업카드 이렇게 획득을 했고요. 픽업카드로는 이제 엠마 1장을 획득했고요. UR로는 통상카드 4장, 패스카드 1장입니다. 패스카드는 시크릿 갤럭시 카나님이지만 저는 이미 중복 이미 풀돌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광희로 이제 변환돼서 나왔고요. 이제 나머지 4장은 에리, 니코 2장, 그리고 카린 1장 이렇게 총 5장의 UR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가챠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번에 나온 루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나온 SP 충전 딜러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키는 좀 많이 특이한 스펙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사용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둘 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달에 아마 마루 못 뽑으신 분들은 사실 이 카드를 뽑으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거 시기랑 맞춰서 이제 복가 픽업을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선택 추천은 사실 드리기 좀 많이 애매합니다. 왜냐면 픽업이 한 시대를 이제 담당했던 카드들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추천을 드리기는 좀 많이 애매할 것 같아요. 자신의 카드 스펙에 맞춰 카드 대비 맞춰가지고 이제 가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뽑지 말라고 하기에는 스펙이 워낙 좋아가지고 둘 다 자신의 대비 맞춰가지고 가챠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일단은 스토리가 한 시즌이 이제 끝난 분위기다 보니까 다음 패스 카드가 뭐가 나올지 예상은 되면서도 불안한데 다음 패스 카드도 나오게 된다면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